중국 신장의 중심도시인 우르무치와 투르파는 이 거대한 텐산산맥 아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장의 성도인 우르무치에서 투르판까지는 약 200km. 투르판 가는 길은 마치 화염이를 달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화염사는 투르판의 상징입니다. 소설 서유기 속의 손오공이 불타는 산이 가로막자 화초선을 빌려 불을 껐다는 그 화염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선선해졌다는 날씨가 섭씨 41도. 달궈진 지표면을 측정하는 이곳의 온도계는 63도를 가리킵니다. 투르판을 왜 불의 도시라고 부르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투르판이 이처럼 숨 막힐 정도로 더운 이유는 무엇일까? 거북등처럼 갈라진 이곳에서부터 그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에딩후로 불리는 호수지역입니다. 이곳의 해발은 -154m.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 주변을 에워싼 산들은 해발 4,5,000m.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싼 산들에 바람의 숨통이 막히면서 투르판은 달궈질 대로 달궈지는 솥단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내리는 비라야 평균 16mm. 사막 기후나 다름없습니다. 투르판의 풍성한 포도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초록의 축복, 초록 보석으로 불리는 투르판의 포도. 포도 넝쿨 아래에선 연일 신나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콧수염이 인상적인 이 유구르 청년은 멋진 외줄 공연으로 포도골을 찾은 관광객들을 맞습니다. 이곳의 농가 주택은 마당뜰부터가 아예 포도밭입니다. 탐스러운 포도를 한 송이 한 송이 조심스럽게 따고 시장에 낼 상품은 정성스럽게 바구니에 담습니다. 포도가 지천인지라 인심도 넉넉합니다. 이곳 투르판의 포도는 대략 70여 종.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포도가 넘쳐납니다. 투르판은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 포도밭일 정도로 포도 왕국입니다. 극한적인 더위는 역설적으로 포도의 당도를 높이고 건포도를 생산하는데 더없이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숭숭 뚫린 네모난 구멍이 이색적인 이 단순한 건축물은 포도를 말리는 량팡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2주일 정도 적당히 잘 마르면 당도가 생포도의 두 배 이상 되는 질 좋은 건포도가 됩니다. 척박한 불모지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의 포도. 이 같은 역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비밀은 바로 이곳 사람들의 자랑 캉얼징, 영어로는 카레즈라고 하는 우물 동굴에 있습니다. 위구르인들은 2500년 전부터 이 메마른 땅 수십 미터 지하에 설산에서 녹아내린 물을 끌어오는 이 우물 동굴을 건설했습니다. 메마른 땅 아래 물이 흐르는 지하 수로입니다. 이 우물 같은 모양은 지하 동굴을 파내는 작업에서 나온 흙을 밖으로 반출하는 통로입니다. 이곳이
현재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캉얼지입니다. 높이가 1.5m의 몸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 동굴을 팔 때 작업이 얼마나 지난했을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나는 노력 끝에 건설한 캉얼징을 통해 이들은 텐산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을 끌어와 척박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은 두루판에 숨막히는 고통을 줬지만 동시에 만년설 녹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우물 동굴을 흐르는 물은 그냥 마셔도 좋은 말 그대로 강천수입니다. 이 같은 우물 동굴은 현재 신장 전 지역에 1,700여 개가 있으며 그중 1,200여 개가 투루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길이를 다 합할 경우 약 5,000km에 이를 정도에서 만리장성, 대운하와 함께 중국의 3대 대역사로 불립니다. 캉얼징은 현대적 관계 시설이 도입된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우물 동굴이 인근 마을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선 이곳이 바로 세면장이자 약수터입니다. 아 무슨 애 어떤 데서 이식결도 수학 같은 놀이적 놀자 무슨 돈 무슨 어이가 무슨 같은 게 말이죠. 신장은 날이 와가면서 기름이 닦으면서 갈다. 집 앞까지 이어진 캉얼징은 이곳 사람들에게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이곳 투루판을 비롯한 신장 동북부 지역의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이 같은 캉얼징, 우물 동굴은 자연의 도전을 극복한 인간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도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위구르 사람들은 거친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수천 년 전 우물 동굴을 건설했습니다. 이들이 흘린 땀은 불처럼 뜨겁고 메마른 땅에 곱디고 운 포도송이를 선물했습니다. 위구르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투루판의 초록보석 포도는 민족 갈등으로 상처 입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듯 오늘도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